서울시에 2022년까지 8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 이전에도 전해드렸었죠. 잘 진행되고 있나 봤더니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은평구의 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는 이미 공사를 시작한 청년주택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고층 건물이 시야를 가린다. 안 나가는 월세방이 많다. 치안과 상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인데요. 영희동에 들어올 예정인 한 청년주택 역시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어쩐지 이전에도 비슷한 거 본 적 있는 것 같죠. 재작년에는 영등포구에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청년주택을 반대하며 빈민아파트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어요. 이 밖에도 대학생 행복기숙사가 지역주민 반대 때문에 착공이 늦춰진 일도 있었죠.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시설들인데 씁쓸합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일한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원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5인 이상 근무하는데 사업자가 회사를 쪼개서 등록하거나 해가지고 수당도 안 주고 해고도 편하게 하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라고 지적되어 온 이유예요. 그런데 이런 거 신고하고 싶어도 힘없는 의뢰 입장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개통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일 먼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익명신고를 받고 공동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네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오늘은 안 까먹었지롱.